외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외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셨다. 믿고 의지해온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외할머니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외할머니는 큰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야 했다. 가족의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 또한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형부가 납치를 당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 하루도 맘 편히 살지 못한 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아. 언니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은 각별했다. 큰딸을 잃은 시름으로 몸져놓은 외할머니를 어머니는 정성껏 간호했다. 아버지 또한 극진했다. 외할머니를 청와대로 모셔와 병간호에 힘쓰셨다. 어머니는 업무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2층 외할머니 방에 들러 방의 온도나 습도를 살펴보고 하루 중 재미있었던 일이나 바깥 세상 풍경을 전하며 외할머니의 이야기 동무가 되어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병세가 호전되어 가던 외할머니에게 이번에는 둘째 딸을 잃는 비극이 닥쳤다. 외할머니는 삶의 의지를 잃은 듯 보였다. 외할머니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갔다. 아버지에게 외할머니는 친어머니와도 같았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와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할 때 외할머니는 아버지를 믿고 딸의 결혼을 지지하셨다. 결혼식에도 외할머니 혼자 참석하셨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만큼 외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친어머니 못지않은 소중한 분이셨다.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정갈이 오면 아버지는 입맛을 잃고 쓸쓸한 표정이 되기 일쑤였다. 평소 아버지는 외할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만큼 두 분의 사이는 허물이 없었다. 외할머니가 병환이 더 깊어지셔서 작은 이모 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때였다. 연달아서 두 딸을 잃으셨으니 그것만큼 가혹한 고통이 어디 있겠니. 너희들도 자주 외할머니를 찾아뵙도록 해라. 아버지는 자주 작은 이모 댁을 찾아 외할머니를 위로해드렸다. 병세는 호전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찾으시는지 꼬박꼬박 확인하셨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살뜰한 보살핌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5개월 뒤 외할머니의 팔순이 다가왔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경이 그렇게 착잡해 보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어머님 팔순 잔치를 해드리고 싶구나. 딸을 먼저 보낸 죄인이 무슨 잔치냐고 펄쩍 뛰신다만 내가 알아서 준비하도록 해라. 나는 일가 친척만 모이는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30여 명의 친지들이 모인 축하 자리에서도 외할머니는 먼저 간 딸들이 생각나셨는지 연신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내셨다. 손자, 손녀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일일이 풀어보시며 모처럼 활짝 웃으셨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셔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건강이 안 좋으셨기에 메모지에 글을 적어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다. 아버지 또한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시종일관 흐뭇한 모습이셨다.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일어나 멋지게 백마강을 선창하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곧이어 사회자가 정해지고 일가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밴드도 별다른 장식도 없이 간소하게 준비한 팔순 잔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흥겨운 자리였다. 중학생 사촌 동생부터 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다. 지만이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새마을 노래를 불렀다. 어찌나 쑥스러워하던지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같이 합창을 해주었다. 아버지는 악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로 시작하는 짝사랑을 부르셨다.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 가사를 잊어버리신 듯 난감한 웃음으로 1절만 끝내곤 자리에 앉으셨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평소 어머니와 즐겨 부르던 노래라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사람들의 레퍼토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부터 흘러간 옛노래까지 전국노래자랑이라도 벌어진 듯했다. 내 차례가 되고 보니 부를 노래가 없었다. 결국 나도 지만이처럼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말았다. 지금 같았으면 좀 더 그럴듯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에게 그날의 기억은 매서운 겨울 뒤 찾아온 따뜻한 봄날처럼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다.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 자주 저를 찾으셨다. 젊어서부터 큰 살림을 도맡아 하며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던 외할머니에게 종교는 유일한 의지처였다. 하루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절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길가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젊은 장병을 보더니 외할머니는 구멍가게 앞에 잠시 차를 세우게 하셨다. 뭐 하시려고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거라.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시키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외할머니 손에는 담배 한 보루와라면 몇 개가 들려있었다. 외할머니는 곧장 젊은 장병에게 다가가 그것을 건넸다. 작은 거지만 받아둬요. 젊은 사람이 추운 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다른 동료들과 나눠 피도록 해요. 낯선 할머니에게서 담배를 선물로 받은 군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외할머니에게 씩씩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차 안으로 들어오시며 외할머니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이 되셨다. 평소에도 외할머니는 자신의 옷 중 깨끗한 것은 다시 손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냈다. 불심이 깊으셨기에 살아서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고 여기셨다. 가톨릭 중학교에 다닌 영향으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책을 접했지만 외할머니의 영향 탓에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외할머니를 모시고 절에 다녀온 날은 부쩍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자주 절에 다니셨는데 시간이 날 때면 나도 두 분을 따라 나서곤 했다. 고요한 산사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불공을 들이던 모습이 잔잔한 그림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 어머니는 불심이 깊으셨지만 자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내가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종교든 바른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하시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의 염려와 지극한 보살핌 속에도 외할머니의 건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기동이 불편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시던 절에도 다니지 못하셨다.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을 때 아버지는 비통한 표정으로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 외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아버지는 오열을 멈추지 못하셨다. 그 울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였다. 겉으로 드러난 아버지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한없이 인간적인 속내를 감추고 계셨다. 어린 시절 커다랗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 보일 때 자식의 마음 또한 편할 수 없는 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은 아버지의 절절함이 나를 아프게 했다.